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3일 오후 5시입니다. 의료 대란이 요사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칼자루를 잡았다가 칼날을 잡는 형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오히려 전공의들을 만나고 싶다고 간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집했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기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물러났습니다. 세상이 참 빨리 바뀝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한 달여 만에 여기까지 오게 된데 기름 부은 역할을 한 쪽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수 언론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를 흔히 보수 언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문화일보와 조선일보가 가장 심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개혁 드라이브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에게 아주 우호적인 언론을 집중적으로 접하는 듯합니다. 정보를 좀 편식한다 그럴까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신감이 붙었다고 봅니다. 또 여론도 한때 윤석열 대통령 편이었어요. 지지율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무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금방 민심이 변했습니다. 전공의의 이탈로 의료 대란 형국으로 가니까 자 이제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이제 언론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달라지지 않는 언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문화일보입니다. 문화일보 어제 사설 제목이 전공의 불법 집단 행동 부추긴 의사들 엄정 수사해야. 전공의 불법 집단 행동 부추긴 의사들 엄정 수사해야. 이 제목에서부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전공의의 불법 집단 행동이라는 것은 이게 과연 불법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쟁점이 될 것입니다. 즉 전공의를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사직서 내고 나와버렸습니다. 보통 불법 행동이라 하면 월급 올려달라고 하면서 파업하는 걸 우리가 흔히 집단 불법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이걸 과연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민한 지능을 갖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의사들이 부추긴다 그래가지고 사표 내고 나올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전공의 불법 집단 행동 부추긴 의사들 엄정 수사해야 부추긴 의사들이 있습니까? 여기는 부추겼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부추겼다는 부추긴 혐의가 있는도 아니고 불법 집단 행동을 부추긴 의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또 엄정 수사해야 한답니다. 이건 이중 삼중의 논리 비약입니다. 불법 집단 행동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부추긴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또 확실하지 않는데 엄정 수사해야 된답니다. 그럼 이 생사람 잡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공의 불법 집단 행동 부추긴 의사들 엄정 수사해야. 이게 보수 언론의 민낯입니다. 보통 안보 문제와 외교 문제 그리고 국가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문화일보가 아주 중심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의료 대란에서는 왜 이렇게 난폭한 기사를 쓰는지 일단 사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일 의료개혁 담화에 대한 의료계 반응은 냉랭하지만 총선 뒤 의정대화가 본격화할 가능성은 커졌다. 의대정원 2,000명 및 각종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협의가 개시되더라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경찰은 전공의들의 불법적 집단 이탈과 복귀 명령 거부 등을 부추기거나 업무 복귀를 방해한 사범들을 특정했다고 한다.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게 보니까 문화일보가 독자적으로 취재해서 파악한 게 아니에요. 경찰이 이런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럼 그 경찰의 수사가 정당한 건지 확실한 건지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 경찰의 주장을 옮기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문화일보가 지금 수사 재판 다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공의들이 의료법 위반을 피하는 방법이라며 업무 개시 명령 송달이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 문서를 받아도 서명하지 말라는 등의 행동 지침을 인터넷 공간에서 공유한 군의관 2명을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군의관은 의사 이전의 군인 신분이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거 투입한 위기 상황에서 이런 글을 올린 당사자는 물론 배후까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근무 중인 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현직 의사와 의대 휴학생도 특정했다고 한다. 집단 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나기 전 진료 기록을 삭제하라 등 이번 사태를 악화시키고 선동한 글들이 올라온 의료인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도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한다. 의료법 위반은 물론 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짚인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전공이나 교수, 학생 하나라도 민형사상 불이익이나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급박했지만 이런 데 휘둘리면 법치는 붕괴한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전공이 불법 집단행동 부추긴 의사들이 안 나옵니다, 여기. 이걸 부추겼다고 할수 있을지, 이 정도의 글 가지고 SNS에서 쏟아지는 글 중에서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전공의의 집단 이탈을 부추겼다고 볼수 있느냐는 겁니다. 부추겼다고 하더라도 그게 형사 문제가 되느냐, 민사 문제가 되느냐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걸 뭉뚱거려가지고 이 정도 지엽적인 걸 가지고 전공의 불법 집단 행동 부추긴 의사들 엄중 수사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번 국힘당이 총선에서 지면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쪽이 첫째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두 번째 한동훈 선거를 지휘한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특히 문화일보, 조선일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쟁점이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의 밀어붙이기가 과학적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가장 근거가 부족했다는 것은 한국에서 지금 의사 부족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식의 인식을 깔고 이런 일을 벌린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언론이 잘한다, 잘한다 해가지고 뒤에서 뒷바람을 보내가지고 더 빨리 폭주하도록 한 책임. 그러다가 결국은 그 역풍이 불어가지고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다면은 가장 큰 책임은 의료 대란 일 것이고, 그 의료 대란을 부추긴 문화일보를 포함한 한국의 보수 언론 아니겠습니까? 기자는 기자다워야 합니다. 언론은 언론다워야 합니다. 언론의 가장 큰 책임은 권력에 대한 견제입니다. 정홍이가 권력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에 혹시 문제가 없느냐, 이것부터 살펴서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은 이번 문제는 정책으로 다뤘어야 합니다. 정책은 논리, 설득, 국민들에 대한 설명, 이걸 통해서 의도한 바를 이루어야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수사기관을 동원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쪽으로 나와가지고 의사 전공의들이 완전히 심리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결별한 것 아닙니까? 더 한심한 것은 의사 집단이 압도적으로 윤석열 정부 편이었잖아요. 이런 걸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전공이 불법 집단 행동 부추긴 의사들 엄정 수사해야 하는 식으로 나오는 문화일보, 크게 다르지 않은 조선일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았던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의료 대란 사태 보도에 대한 이제 백서를 하나 낼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